중등 2년 차이어서 중등 3년 차 물리학에서는 같은 책으로 이제 8장부터 학습을 진행해 나갑니다. 리니어 모멘텀과 콜리전, 충돌이죠. 그리고 스테틱스도 공부를 하고 개념, 토크도 개념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퀼리버리엄 균형이죠. 그렇죠? 균형의 첫 번째 조건과 세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까지 공부를 하고 그리고 로테이셔널 모션과 앵귤러 모멘텀 개념도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특히 각속도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죠. 그리고 11장에서 플루드 스테이틱스, 유체입니다. 유체가 무엇인가 공부를 하고 그리고 플루드 다이내믹스는 유체의 역학이라고 보통 이제 번역을 하는데 이런 이제 다양한 유체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다양한 유체의 역학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보길 겁니다. 깊이 있게 들어가진 않고 기본적인 개념들을 쭉 살펴보는 것이 3년차 수업입니다. 그래서 13장과 14장, 15장까지 해서 이 부분은 이제 열이죠. 열. 열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네. 열역학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서머다이내믹스까지가 중등 3년차 학습의 범위입니다. 상당히 뭐 재미있는 주제들이고 그리고 뭐 그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진 않고 전반적인 개념들, 이게 어떤 개념인가 하는 것들을 쭉 살펴보는 것이 중등 3년차 수업입니다.